컨셉이 그다음에 듣기 평가. 아직도 안 나와요? 참 대단합니다. 어? 그 아니 그 뭐야 몇달 이렇게 달력처럼 생긴 거. 4월 25일 날 국민중간고사야. 내가 42일 남았다 얘기해줬어. 4월 25일이라고. 그다음에 자율읽기 과제 추가된 거 봤습니까? 공지사항 안 봐요. 뭐 있던데요. 네, 알았어요. 자율읽기라는 이렇게 생긴 게 숙제 하나에 이거 뭐 공지사항이고 자기주도 학습 냈습니까? EBS 냈어요? EBS 검사. 선생님 EBS 좀 검사 주세요. 자, 선생님 갈게요. 앞에 놔둬. 민규. 나는 남길 수 없고. 야, 근데 재영아, 2학년 거 언제 할 거야? 한잔 해봤다, 혼자. 저것도 1학년 거 아니야? 어? 자, 다음 시간부터는 2학년 걸로 해갖고 와. 책다 샀지, 전번에 사라고 했는 거. 네? 2학년 걸로 해갖고 와. 알겠습니까? 뭐, 이제 2학년 시작된 지가 언젠데. 다 했네. 그래. 자, 그 다음에, 수요일 215부터 217. 일단, 리더스뱅크는 좀 미루고, 지금 그래머타파 수업하고 있습니다. 저, 중등. 그래머타파. 그래머타파 215. 자, 예. 어디까지 했냐 하면 관계부사 할 네, 생략까지 했어요. 풀이 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네. 그렇죠. 관계사 아파트는 늘 얘기하지만 현재 완료 시점 2학년 때좀 어려운 개념들 문법적으로 어려운 것들 많이 한다고 했고요. 뭐 투부정사라든지 동명사, 그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그다음에 관계사 이런 파트들이 영어 문법에서 어려운 축에 속하고요. 다들 2학년 때 하게 됩니다. 이 파트를 내가 자신 있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문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네 가지. 근데 그런 네 가지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1학년 때 했던 뭐가 명사인가, 뭐가 동사인가, 뭐가 부사인가라는 개념 위에 쌓아 올린 어떤 건축물이에요. 그것들이 밑에 하면.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어떤 문장이었던 녀석이 어떤 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완만은 달랐어요. 원래 관계사는 형용사절이라고 한다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앞에 선행사가 늘 있죠. 선행사의 품사는 뭐였나요? 그렇죠. 명사일 수밖에 없죠. 관계사가 형용사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밥 이런 거는 중1 때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맛있는 밥이 뭐예요, 영어로? Delicious rice 하면 되겠죠. 근데 나의 엄마가 만들어주신 밥 하는 걸 이제 배우고 있어요. 나의 엄마가 요리하다가 뭐예요? My mom cooked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My mom이 cooked 했던 rice란 말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Rice that my mom cooked. Rice which my mom cooked. 이렇게 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똑같은 어떤 시인데 원래는 누가 뭐 했다였는데 다짜 떨어지고 엄마가 요리를 했었다 해서 다짜 때리고 엄마가 요리를 하신 밥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 달랐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형용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라고 했더라? 그렇죠. 명사절이란 말이죠. 왜냐? 관계대명사 what이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at, 관계대명사 w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냐?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the things that
the things which로 바꿔 쓸수있다했죠선행사의 thing이라는 단어가특별한의미를갖고있지않기때문에그녀석을자기가먹어버려서그래서관계대명사 one 만큼은명사절이다안만길어봤자 is 였죠그러니까 it is love 죠그건사랑이야뭐가사랑인데 what Julia really need 줄리아가정말로필요로한다였는데 what 이붙어서줄리아가정말로필요로하는것그것은사랑이란다 do you remember it? 너그거기억나야죠여기서부터여기까지안만길어봤자 is 죠너그거기억나니야 do you remember it? Do you remember what Tom likes best? Tom 이가장좋아하는것그거기억나니 The meeting is it 그회의가뭐다그거야그회의가그거거든그거뭐 What I waited for 내가뭐했던내가기다렸던그래서당연히 what 은 the thing which the things which the things that 등으로바꿔쓸수있다라고쭉했었고요다음빈칸에알맞은말을보기에서골라지금관계대명사가안써있으니까관계대명사하나써서만들어라그러면 I can't believe 난뭐할수가없다믿을수가없다내가하고싶어하는것을믿을수는 없다는아니겠고요그가어제뭐했던것그래서그가어제말했던게뭐예요 What he said yesterday What he said yesterday 그가어제말했었다 He said yesterday 는그가어제말했었다죠그쵸그가어제말했었단데얘가붙어서그가어제말했던것 I can't believe what he said yesterday 그래서안만길어봤자 it 이다 I can't believe it 난그거못믿겠어됐습니다그럼 what 은뭐로바꿔쓸수있다 I can't believe the thing that he said yesterday 그때는생략할수있으니까 I can't believe that I can't believe the thing He said yesterday. 해도상관은없겠다 그다음에 This dress is what I bought at that store. 그래서 This dress 가 what I bought. 내가뭐했던것이다내가구입했던것이다어디에서저가게에서 This dress is what I bought. Okay. Bought 의목적어가뭡니까이안에들어있죠됐습니까여기에 said 의목적어가그가말했다무엇을그것을이안에들어있죠 said 의목적어 bought 의목적어가 what 이가지고있죠됐습니까 this dress is it 이죠 이드레스가그거야이말이죠여기서부터여기까지안만길어봤자 it 이죠 this dress is it 이드레스가그거야뭐 what I bought at that store 내가저가게에서샀던거그다음에내가하고싶어하는것하면되겠죠내가하고싶어하는거 what I like to do in my free time is baking cookies 그래서내자유시간때내여가시간에내가하고싶어하는것은안만길어봤자 it 이죠 it is baking cookies 쿠키를굽는것이야내자유시여가시간에내취미활동 what I like to do in my free time 주어가이렇게무지하게길어질수가있죠됐습니까이대답듣고싶어뭐라고묻는데요그쵸 What is baking cookies? 됐습니까쿠키굽는게뭔데 What is baking cookies? 라고물었더니 What I like to do in my free time 내자유시간에하고싶어하는것그래서이 what 은뭐로바꿔쓸수있다여기 is 를봐야되겠죠그쵸그쵸그럼 the things which 야 the thing which 야그쵸여기에 is 가단순히 the thing which I like to do in my free time 하고같은뜻이다됐습니까 자칼질하게네요여기다가해야되겠다 빨리빨리안녕이요 오케이그래서제이콥이한말이나를실망시켰다누가무엇이누구를뭐했다그렇죠실망시키다가뭐실망시키다라는동사가있습니까그렇죠실망시키다가뭐예요 disappoint 죠 disappoint disappoint 는누구누구를실망시키다라는얘기죠제이콥이한말그러면제이콥이했던말은영어로 what Jacob said 하면되겠죠 what Jacob said 가뭐했다 disappointed me 하면되겠죠 what Jacob said disappointed me 그러면 what 을뭐로바꿔쓸수있다
the thing that Jacob said 가 뭐 했다? Disappointed me 했다. The thing that Jacob said disappointed me.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that Jacob said, 제이콥이 말했던 것. 그럼 이 대선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얘를 생략하고 the thing Jacob said 해도 되고 또 얘 생략 가능이라고 하면 되겠죠. 생략 가능. 그 다음에 that 말고 which 또는 who 중에 어느 게 가능합니까? who로 바꿨을 수 있나요? which로 바꿨을 수 있나요? 당연히 위치로 바꿨을 수 있겠죠. The thing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ng which Jacob said disappointed me. The thing that Jacob said disappointed me. It disappointed me. 그래서 관계대명사 one만큼은 다른 관계사랑 달리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다? 명사절이다.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It disappointed me. 그게 나를 실망시켰어.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계속해서 내가 수미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해줄게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누가 내가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것을이네요. 무엇을이네요. 누구에게가 아니고 무엇을 누구에게 너에게 뭐 할 것이다. A에게 B를 말해주다네요. 그렇죠. A에게 B를 말해줄다 할 때 쓰는 구조가 뭐죠? 그렇죠. Tell A, B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tell 써있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해줄 거다. I will tell you what I heard from Sumi. I heard from Sumi. Heard의 목적어가 어디 들어있어요? What 속에 들어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I will tell you the thing that I heard from Sumi. 맞습니까? 또는 that 대신에 which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략도 가능하다. The thing I heard from Sumi. I'll tell you the thing. 나 그거 말해줄게. I heard from Sumi 했던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여기서 C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쳐라. 이런 문제 여러분들 참 좋아하죠. 자, 그래서 이거 you'd better는 뭐에 줄임말을 했더라?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이었습니다. You'd better는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이었고 had better가 무슨 뜻이라 했더라? 조동사인데 무슨 뜻이다? 세 번째 얘기합니다. Had better. Had better는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리고 had가 사용됐다고 해서 절대로 과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뭔가를 충고하고 강요할 때 had better 씁니다. 예? 헤드가? 아 이거 설명해 준 게? 두 번째라고? 그 전에도 한번 했어 옛날에. 그렇죠. 그거 합쳐야죠. 세 번째는 h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조동사니까 뒤에는 had better 동사 원형 had better do. 그러면 뭐뭐 안 하는 편이 더 낫다는 뭐라 했어요? had better not do라 했죠. had better가 뭐라고? 조동사라니까? 됐습니까?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had better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 첫 번째 유형. had better to do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자꾸 물어봅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had better do야. 됐습니까? 두 번째 유형. had better에다 not을 넣어서 뭐뭐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hadn't better. 이 질을 합니다. had better not do야.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네? 뭐라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go, had better not go. 네? You'd better do who you want to do네요. You'd better do who you want to do. 무슨 얘기? 프로토콜 1번.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죠? 그쵸?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민규 생각하기엔 You'd better who you want to do는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잘못 표현한 것 같아? You'd better do who you want to do. 그렇죠. 넌 네가 원하는 걸 하는 편이 더 나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누구를 어떻게 고쳐야 돼? 후를 위치로 바꿨어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You'd better do which you want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위치가 아니고 뭐로 바꿔 써야 돼요? 그렇죠. What you want to do.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됐습니까? What you want to do.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 What you want to do. You'd better do. 너는 하는 편이 나. What you want to do. 네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d better do the thing. 이 말이죠. You'd better do the thing. 너는 그 일을 하는 편이 낫겠다. You'd better do the thing.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you want to do.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어 한다. You want to do. 여기 do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죠. 맞습니까? 이 do의 목적어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 what 속에 들어 있는 거죠. You better do what you want to do. 됐습니까? 그다음에 this cell phone is which I really want to have 하고 있냐. This cell phone is which I really want to have. 그러니까 뭔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프로토콜대로 진행하면. 그렇죠.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것. 이다 하고 있죠. 그러면 그 표현을 하고 이 휴대전화기는 셀폰 휴대전화기죠. 이 휴대전화기는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고 싶으면 누구를 어떻게 붙여야 돼요? 위치를 더 thing 위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더 thing 위치 해도 되고 위치를 또 뭐로 바꿔줘도 돼요? what으로 바꿔서 this cell phone is what I really want to have 하면 되겠죠. This cell phone is the thing which I really want to have 해도 되고요. 여기에 have의 목적어가 있죠. 가지다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죠. 이 have의 목적어가 어디 있습니까? The thing 또는 what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 부사를 써야 돼요.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요. 그렇죠.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죠. 지금 목적어들이 사라지고 있죠. 뒷문장 관계사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없어지고 있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 한다. 무엇을?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한다. 무엇을? 그것을. 가지다. 가지다 뒤에 where가 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what이 오는 거예요. This effort is what I really want to have. 그 다음에 The thing what Tony said made me happy. The thing what Tony said made me happy가 뭔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토니가 말했던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그럼 그 말을 하고 싶다면 뭐를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what을 뭐 또는 that 또는 which 또는 뭐 해버려도 된다? 생략해도 되겠죠. The thing Tony said made me happy 해도 되는 겁니다. The thing Tony said made me happy. The thing that Tony said made me happy. 그래서 the thing that Tony said 안만 길어봤자 It made me happy. 그게 날 행복하게 만들었어. 그렇습니까? 또는 어떻게 고쳐도 됩니까? The thing을 없애고 What Tony said made me happy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 한 몇 개쯤 나왔죠? 첫 번째 문장 What Tony said made me happy. 두 번째 문장 The thing which Tony said made me happy. 세 번째 문장 The thing that Tony said made me happy. 네 번째 문장 The thing Tony said made me happy. 딱 네 문장이네. 그쵸? 왜 네 문장 나온 게 좋죠? 선생님들이 좋아합니다. 똑같은 뜻의 문장을 네 개를 만들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쵸? 다음 중 틀린 문장 고르세요 할 때 딱 좋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줄리엣이 말한 것은 사실이다. 이거. 무엇은? 뭐다? 사실이다. 그럼 여기 사실이다 하고 말했다 라는 두 가지 동사가 보이죠. 그렇죠? 말했다는 시제가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과거죠. 줄리엣이 언제 말했던 거? 과거에 말했던 것이 언제 사실이다? 그렇죠.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줄리엣이 말했었다부터 만듭시다. 줄리엣이 말했었다가 뭐야? 줄리엣이 말했었다. 여기에 토크야, 스피크야, 세이야, 뭐야? 세이 써야 될 자리죠. 됐습니까? 그러면 줄리엣이 말했다는 줄리엣 said.
그러면 이건 줄리엣이 말했었다고요? 줄리엣이 말했었다를, 줄리엣이 말했던 건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지금 배웠던 거 뭐? What Juliet said. 또는 The thing Juliet said. The thing that Juliet said. 암만 길어봤죠? It is true. 그럼 되겠죠. What Juliet said is true. Is it true? The thing that Juliet said is true. The thing which Juliet said is true. The thing Juliet said is true. What Juliet said is tru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뭐다? 내가 어제 산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이 이제, 당연히 현재죠. 그렇죠? 이건 사다. 사다라는 동사의 시제. 과거죠. 그렇게 구성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책이 그거야. 해볼까요? 이 책이 그거야. This book is the thing.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누가 뭐 했던? That I bought yesterday.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뭐로 바꿔서 This book is what I bought yesterday 하면 되는 거죠. This book is what I bought yesterday. 관계되면서 what 배웠으니까. This book is what I bought yesterday. yesterday만 자꾸 쓰네. This book is what I bought yesterday. 이 책은 what I bought yesterday야. 내가 샀던 거야, 어제. 근데 이 책은 내가 어제 무엇을 산 것이었니? 아니죠. 여기에 있는 그래서 이 what은 의문사의 what이 아니고 뭐다? 관계사의 what이다. 그러니까 줄리엣이 무엇을 말했었니는 사실이다. 아니죠. 맞습니까? 오케이. what을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만나면 반갑죠. 그렇죠? 안 반가워요? 이 겁나 쉬운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여보세요? 예, 그집 앞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관계사의 생략 파트.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였더라? 두 가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뭐가 목적격이었더라? 목적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찾아냈더라? 끊어 읽는다. 해석한다. 나눠 읽는다. 또. 그렇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 말이죠. 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 선행사가 뒷문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렇죠? 선행사가 뒷문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게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Mandy is the girl I met on Friday. 다시 한번 보면, Mandy는 뭐다? 소년대. 소년대. 내가 언제 뭐 했던? 내가 금요일날 만났던 소녀다죠. 그럼 얘를 다시 두문장 하면, Mandy is the girl and I met her on Friday가 되는 거죠. The girl이 met의 무슨 어로서 다시 들어가요? 목적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 위에 것, 그 밑에 것도 We stayed at a hotel which Tom recommended to us. 우리는 탐이 우리에게 추천했던 호텔에 머물렀다라는 문장이었고 두 문장으로 보다 많으면 We stayed at a hotel 더하기 Tom recommended the hotel to us. 그래서 호텔이 뭐 되면서 더 호텔 되면서 recommend 추천하다의 목적어가 되었죠. recommended it이 되었죠.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끌려나간 거죠. recommend의 목적어, met의 목적어. Do you like the new shoes that mom bought for us? 너는 그 신발 마음에 쓰니? 더하기 mom bought them for you. bought의 무슨 어? 목적어로서 앞으로 끌려나갔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설명했습니다. 얘는 관계사 파트에서, 관계 부사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둘이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다. 뒤에는 분사구란 말이 적절치 않다 그랬죠. 무슨 구가 온다?
형용사 구가 남는다. 그 중에 분사구도 있고 전사구도 있고. 됐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끊어 읽기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나는 보았다. 한 소녀를 걸은 거리인데 뭐 하고 있는? 달리고 있는? running 저기서 over there. 그래서 이거 무슨 동사라 그러면서 했었더라 이거? 지각 동사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이와 같이 뭐 현재 분사 또는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맞습니까? I saw a girl run over there 해야 되고 I saw a girl. 그래서 이 running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뭐라고 착각한다? 동명사라고 착각한다. 왜냐? 동명사로 해석에 매달려서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한 친구들이 얘를 동명사로 착각합니다. 왜? 나는 보았다. 누구를? 소녀를. 저기에 소녀가 저기에서 달리는 것을 보았다. 해도 자연스럽죠. 하지만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그랬어. 달리고 있는 소녀를 보았다. 어떤 소녀?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달리고 있는 소녀. 그래서 얘를 보고 분사라고 하죠. 과거 분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현재 분사죠.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여기 뭐가 생략된 것 같아? I saw a girl who was running over there. 두 문장 나누면 was가 오는 게 당연합니다. I saw a girl and she was running over ther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he was입니까? she is입니까? 여기서 당연히 she was 해야 되겠죠. so가 왔으니까. 이런 것들 배웠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라. Susan is wearing a jacket which I like 하고 있네요. 오케이. 프로토콜 0번 해야죠. 오케이.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있었다? 과거야? 있는 중이야. 재킷을 입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끊어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 뭐 한다? Susan is wearing. Wearing what? a jacket. 재킷은 재킷인데 어떤? Which I like. Susan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재킷을 입고 있는 중이다. 관계사절은 무슨 시절? 어떤 시절? 내가 마음에 들어한다인데 얘 만나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재킷 됐습니까? 그럼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연히 뭐겠어요? 위치를 생략할 수 있겠죠. Susan is wearing a jacket I like. 왜 생략할 수 있죠? 네가 아까 얘기했죠? 응? 목적 뭘 보고 목적 여행인 줄 아는데 목적 여행인 걸 증명해줘. 얘가 좋아하는. 네가 얘기한 대로 해야지. 정답. 그렇죠. 두 문제 나누면 뭐야? Susan is wearing a jacket and I like it. 됐습니까? It이 어떤 녀석이 여기 끌려나왔죠. 얘가 다시 여기 들어오는데 like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 여행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없애고 Susan is wearing a jacket I like. 이렇게 된다. The man whom you were speaking with is my husband 하고 있네요. The man whom you were speaking with is my husband. 뭔 소리야? 그 man whom you were speaking with is my husband. 뭔 얘기야? 뭔 얘기야? 뭔 얘기인데 이게? 눈에서 이게 발사 안 됩니까? The man whom you were speaking with is my husband. 그래서 뭔 얘기야? 아, 뭔 얘기야?
네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그 남자는 나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 맨부터 윗까지 안만 길어봤자 He is my husband가 되는 거죠. 더 맨은 더 맨인데 어떤 더 맨? Whom you were speaking with is my husband. You were speaking with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하죠? 그렇죠. 과거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었던 그 남자, 네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그 남자는 내 남편이란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누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건 누구? 당연히 whom이겠죠. 그렇죠? 왜? 목적격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격인 거 증명해봐. 못 나누겠어요? 좀 더 나눠봐. 그렇지. 아, 잘한다. The man is my husband. You are speaking with, you were speaking with the man. 이렇게 나와요. 그 남자는 내 남편이야. 너는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그러면 얘를 합치는 과정 다시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남자는 나의 남편이다. 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와.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더맨과 더맨이 반복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문장이 꾸미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렇죠? 그럼 얘를 뭐 또는 뭐 또는 뭐로 바꿔, 뭐 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후 또는 후음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여기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whom you were talking with이 완성되고, 그럼 whom you were talking with 하는 순간 들어갈 준비가 됐으니까 선행사 뒤로 the man whom you were speaking with is my husband. 관계사 여러분들이 중학생들이 제일 그러니까 관계사 파트에서 뭐를 쪼개기 힘들어하냐? 문장의 중간에 관계사가 삽입되는 경우에 두 문장을 쪼개기 힘들어하는데요. 지금 이 문장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man is my husband and you were talking with the man.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당황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아주 퍼펙트. 네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그 남자는 나의 husband이야. 이해됩니까 이 문장? 이렇게 얼마든지 관계사절이 중간에 삽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사절이 중간에 삽입된 문장을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해석시켰을 때 헤매듯이 이렇게들 헤맵니다. 헤매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습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He is my husband야. 금방은 내 남편이야 이 말이야. 그건 내 남편이다. 누구? 그 남자 말이야. 그 남자. The man is my husband. 어떤 남자? The man, the man 어떤? Whom you were speaking with. 네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남자는 is my husband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끊어 있기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제 눈에서 이 자동으로 발사돼야 돼. 이게 관계사하고 있었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know the woman who is jogging in the park? 하고 있네요. Do you know the woman who is jogging in the park? 그래서 너는 뭐하니? 너는? 아니 누구를? 그 여자를.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조깅을 하고 있는 중인. 그렇죠.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는 그 여자 아니. 됐습니까? 그럼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건 개요가 뭐지? 그래서 후를 생략하는 거. Do you know the woman is jogging in the park? 이렇게 되죠. Do you know the woman is jogging in the park? Do you know the woman is jogging in the park? 이렇게 하면 되겠죠? 후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죠. 주격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만 봤더니 주격 뒤에 뭐가 있어요? 비동사 있으면 얘를 한꺼번에 날려줄 수 있어요. Jogging in the park가 무슨 뜻이에요?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는 이라는 뭡니까? 분사구라고 하죠. 이런 걸 분사구. 분사구는 무슨 시로서? 어떤 시로서 앞에 오는 녀석을 꾸며줄 수가 있죠. 그래서 who is를 생각하고 Do you know the woman jogging in the park?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received a letter which was written in Chinese. 오케이. 내가 뭐 했대요? 받았죠. 뭘 받았어요?
편지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 그렇죠. 난 중국어로 쓰여진 편지를 받았어. I received a letter which was written in Chinese. 그래서 뭘 생략할 수 있죠? Which was를 생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I received a letter written in Chinese 해도 되겠죠. Written. Written은 뭐로부터 왔어요? Write로부터 왔죠. Write의 몇 번째 녀석이에요? 오케이.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 그렇죠. 편지가 쓰겠어요? 쓰여지겠어요? 워먼이 조깅을 하겠어요? 조깅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능동관계죠. 얘가 이걸 하니까 ing형. 얘가 letter가 write를 당하니까 pp형. 됐습니까? 얘는 무슨 문사고? 얘는 무슨 문사고? 현재 문사고. 얘는 무슨 문사다? 과거 문사고. 됐습니까? 어쨌든 문사는 다 뭘 꾸밀 수 있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어떤 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다음 문장에서 생략된 부분을 찾아서 문장을 다시 쓰래요. 뭐, 다시 쓸 필요, 저는 다시 안 쓰겠습니다. 저는 다 아니까. 여러분 다시 썼죠, 다? 뭐, 설마 이렇게 머리를 풀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같아. 어, 생략된 게 없는 거 같다. 그쵸? 오케이. Okay. Miss Flower is the woman I'm looking for. 프로토콜 0번. 어, 또? 내가 찾고 있는 또? 내가 찾고 있는 여자는 플라워 있어. 거꾸로 해서 간다고?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뭐다? 미스 플라워는 더 워먼이다. 더 워먼은 워먼인데 어떤? I'm looking for. Look for의 뜻을 모르고 있네. Look for 뭐하다? 찾다죠. 그래서 해석은 플라이어 양은 제가 찾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거꾸로 해석합니까? 내가 찾고 있는 여자는 플라워 양이다가 아니고요. 플라워 양은 제가 찾고 있는 여자입니다. 응? 플라워 형은 여자다. 어떤 내가 찾고 있는.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된다고 끊어있게 되면 하면 미스 플라워는 여자다. 어떤 내가 찾고 있는. 플라워 양은 제가 찾고 있는 여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뭐가 생각됐어요? I 앞에 어. Who 또는 whom 또는 that. whom도 제주 목적격이니까. 아, 목적격이구나. 목적격인 거 증명해봐. 목적격. 어. 중장 넣어야지. 그렇죠. Miss Flower is the woman. 플라워 양이 그 여자입니다. And I'm looking for the woman. 그리고 나는 그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사인 the woman이 전치사 for의 목적으로서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라서 그냥 가능하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Anna bought a dress made in Italy. Anna bought a dress made in Italy. 프로토콜 0번? Anna는 조금 끊으면 Anna는 샀다. 무엇을? A dress를. 어떤? Made in Italy. 뭐가 어디에 뭐가 생겨났어요? 메이드 앞에 what이 생겼다. Anna bought a dress, one made in Italy. 제일 앞에 what이 생겼다. 어디 여기? What Anna bought a dress made in Italy. 무슨 얘기지? 여기 what 왜 들어가죠? Anna가 샀던 것은 여기다 is 넣고 싶어? What Anna bought is a dress made in Italy. 이렇게 할까요?
어디에 뭐가 생각했어요? We have the rich bees. Rich bees. 그렇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이건 뭐 닥터 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 에나가 언제 났어요? 과거에 샀죠? 그렇죠. 드레스는 언제 만들었대요? 그렇죠. 현재 만들어진 드레스를 과거에 샀어요. 그렇죠. Which was. 에나 bought a dress which was made in Italy. 맞습니까? 그래서 관계사 파트에 동시에 생, 관계사 파트 외워놓으면 동시에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시제, 어? 나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지? 대명사. 응?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또 새로운 규칙들, 어떨 때 생략할 수 있는가, 목적격일 때 생략할 수 있다, 주격, 이번에는 주격이라서 생략할 수 없었죠, 원래. 근데 주격 플러스 모아서, 비동사. 이거 무슨 시야? 입장 바뀐? 어떤 시? 분사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있지. 뭐 하지 말아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위치 또는, 위치 또는, that. 그건 안 되죠. And I bought a dress that was made in Italy. And I bought a dress which was made in Ita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b painted a mother looking at her child. Bob painted a mother looking at her child. 오케이, 프로토콜 0번. 그렸다. 밤에 뭐 엄마를 그리다가 갑자기 애를 쳐다봤다 그런 얘기입니까? 밤에 막 엄마의 모습을 그리다가 갑자기 애를 쳐다봤어. 뭔 얘기 한번 풀어볼까? 밥은 그랬죠. 뭘 그랬어? 머더를 그랬죠. 아이들은 아니고 단수니까. 엄마는 머더는 머더인데 어떤 머더? Looking at her child 하고 있는 머더를 그렸다. 솔직히 얘기 안 했는데. 밥은 뭐 그렸다 했다가 뭐 아이를 보았다. 밥이 보았는지 누가 봤는지 모르잖아. 아이를 보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엄마죠. 그러니까 여자랑 애랑 그렸는데 그 여자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애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런 여자의 모습을 그렸단 말이야. 응? 오케이.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That. 뭐 할까? Was다? Bob painted a mother that was looking at her child. Bob painted a mother that is looking at her child. 오케이. 그랬던 거 언제? 과거. 보고 있는 거 언제? 왜? 그림 작품이니까. 됐습니까? 그림 속에 있는 모습이니까. 지금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림 속에 있는 모습이 애를 쳐다보다가 안 쳐다보다가 막 이럽니까? 보다가 안 보다가 막 이래요. 알겠습니까? Which is, that is 하셨죠. Bob painted a mother, that is looking at a child. 시제라는 게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림이 봤다가 안 봤다가 해? 네가 만약에 어떤 예술 작품을 썼어. 예술 소설을 썼단 말이야, 소설을. 어? 소설을 썼단 말이야. 어. 그럼 소설 속에 어떤 나오는 모습을 묘사하면 뭐 그 사람은 살금살금 기어서 몰래 그 사무실로 침입했다. 이게 썼단 말이야, 네가. 그러면 그 소설 속에서는 항상 그 부분을 읽으면 그 순간 그 일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건 무슨 시제, 거기에 써 있는 대로의 시제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소설 속에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으면 그것은 어제도 현재 진행형이고 내일도 현재 진행형이고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야.
어? 왜? 예술 작품 속에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나의 엄마가, 아니 나의 아버지가 지은 집이 됩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기네요. 칼질 보겠습니다. 누구는? 오케이, 뭐다? 집은 집인데 나의 아버지께서 지으셨다 라는 말이 지으신 집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관계대명사를 추가하래요.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 'This is the house which was built by my father.' 그렇죠. 잘 했네요. 됐습니까? 이거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똑같은 문장. 'This is the house.' 'House'는 'house' 때 누가 뭐 했던 'which my father built' 이렇게 해도 되죠. 이 두 문장 뜻은 똑같습니다. 'This is the house which was built by my father' 나 'This is the house which my father built' 나 똑같은 문장이죠. 이것은 집입니다. 이것은 집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있죠. 누가 뭐 했었다? 아버지께서 지으셨다는데 얘 때문에 지으셨던 집이 되고 있죠. 맞습니까? 하지만 얘는 이런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뭐라고 배웠더라? 이 빌트는 빌드의 몇 번째 녀석이야? 이 빌트는 네? 네 번째? 몇 번째? 당연히 두 번째죠. 그렇죠. 누가 뭐 했다? 아버지께서 언제 지으셨다? 아, 얘가 빌트를 아버지가 지은 거야. 아버지가 누가 와서 아버지를 뚝딱뚝딱 지어준 거야. 어? 집은 집인데요. 누가 뭐 했던? 아버지가 지었던 집 이 된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나? 이러고 직접 의문문데 뭐래? 아니 간접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어? 능동태고 이걸 보고 뭐라 배웠어? 어? 수동태도 수동태. 여기 똑같이 생긴 빌트가 있지만 이 빌트는 몇 번째 빌트야? 당연히 두 번째죠. 아 미안 세 번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지어졌던이 지어졌던 하우스가 빌드를 했어 빌드를 당했어. 그렇습니까? 이 두 문장 나눠볼까요? 위에 문장 이 두 문장 나눠보세요. 이것은 그 집입니다. This is the house 더하기 It was built by my father 이렇게 되죠. 아이씨 그러니까 이게 집입니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두 문장 합치면 이 문장이 꾸미로 들어가고 반복되는 게 더 하우스랑 이시 반복되고 얘를 위치로 바꿨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합쳐지니까 선행사인 더 하우스 뒤로 This is the house which was built by my fath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문장에 생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Which was가 생략되고 This is the house built by my father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This is the house which my father built 생략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당연히 위치 생략할 수 있죠. 왜? 빌트에 무슨 어야? 그래서 목적격이니까 This is the house my father built 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뭐가 보여요? 이제 by가 보이죠. 그리고 또 was까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태로 이런 문장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동태로 이런 문장 만들라는 얘기예요. Which was가 생략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예, 그것은 그가 경매에 산 피카소 그림이다. 누구는? 그것은 뭐다? 경매에서 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경매에서 샀었다죠. 이거는 샀었다가 산이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어쩌고 저쩌고 있네요. He 뭐 어 피카소 페인팅 the auction. Boat at 등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완성된 문장 That is
피카소 페인팅 다지 오트 다디 옵션 That is a Picasso painting that he bought at the auction.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건? 네. 생략 가능하죠. 왜? 뭐 증명해봐. 일단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목적격이겠죠. That is a Picasso painting. He bought it. At the auction. 그래서 boat에 무슨 어? 목적어. 날라갔죠. 그래서 목적격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다음 문장을 써봐라. 관계대명사가 생략할 수 있다면 생략해서 만들어라. 이랬네요. 그래서 누구는? 이것은 뭐다? 영화는 영화인데 내가 어제 봤었던 영화이다. 이런 거 만든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영화다. This is the movie. 어, 아닙니다. 꾸밈을 받고,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해졌습니다. This is the movie는 movie인데, 누가 뭐 했던? Which I said. So, see a movie. Watch a movie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쓰일까? Watch가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Watched. 예? 그건 더 특별해져야죠. 어? 최고의 영화, 첫 번째 영화, 유일한 영화, 바로 그 영화. 유일한 영화, the only movie, the first movie, the best movie, the, 뭐, the very movie, the same movie. 됐습니까? This is the movie. 근데 관계대명사 생략하라 했으니까. 그렇죠. 관계대명사 얘가 목적격이니까 This is the movie I watched yesterday. 선생님 그 정도 특별해서는 안 됩니다. 더 특별해져야죠. 아니면 anyone, someone, somebody, nobody 이런 것도 있대. Something, nothing 이런 거 있대. 됐어야죠. 그 다음 문장 갈 준비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는? 누구를? 소년 소년대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그 소년을 뭐한다? 좋아한다. 난 좋아한다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I like whom? The girl. The girl은 the girl인데 어떤? Who is dancing on the stage? I like the girl who is dancing on the stage.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I like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오케이. 그러면 이 dancing은 춤추는 것이야? 춤추는 중인이야? 춤추는 중인.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녀? 춤추고 있는 소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다. 나는 그 소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동명사라고 착각하겠죠. 춤추고 있는 소녀가 마음에 들어. 어떤 소녀? 춤추는 소녀. 현재 분사입니다. 동명사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관계사의 한 챕터가 끝이 났고요. 새로운 챕터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선행사를 뒷문장으로 집어넣을 때 전치사를 달고 갔습니까? 안 달고 갔습니까? 안 달고 갔죠. 그렇죠? 전치사를 달면 우리가 옛날에 여기 중1 올라가고 직전에 전치사가 뭐 쓴다고 했죠? 전치사가 하는 짓이 뭐였죠? 전치사 어떤 짓이 어떤 짓? 뭔가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죠. The room 앞에 in the room이 붙는 건 뭐죠? 그렇죠. 뭐를 뭐로 바꿔? 명사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는 게 전치사가 하는 짓이었죠.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뭐였더라? 무슨 시? 어찌 시죠? 부사죠. 기억하는 동의하십니까?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똑같아. 똑같은데 선행사가 뒷문장, 중문장으로 꼬갰을 때
요렇게 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어떤 시 역할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 앞에 명사가 선행사가 지금 관계사야. 여전히 관계사야.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 덩어리야. 어떤 시에 구애받는 건 뭐? 명사. 알겠습니다. 그 명사를 보고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더라? 선행사. 앞에 가는 명사라고 선행사라고 했어요. 그 선행사를 뒷문장으로 잡아 넣을 거야. 잡아 넣는데 그냥 못 가고 뭐 달고 가야 돼? 여기서 달고 가야 돼. 모더데이. 전화는 온더데이. 모더웨이. 모더웨이. 인더웨이. 그런 식으로 인더웨이. 모더리즌. 그런 이유 때문에 모더리즌. 됐습니까? 모더플레이스. 두 가지가 됩니다. 이건 모더플레이스. 온더플레이스는 잘 안 쓰고 인더플레이스 아니면 앳더플레이스. 그럼 세 가지 아니야? 응? 잘 안 쓰는 거. 뭐 on the place 할 때도 있습니다. 모더 로드지, on the road, 모더 모닝,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자, 봅시다. 관계 부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뭔 소리 잘 모르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어떤 시를 시작합니다라는 사인으로는 뭐가 있는데, when, where, 그렇죠. how, why. 자, 얘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사 배우기 전에는 무슨 사람에서 배웠습니까? 의문, 그냥 의문 대명사입니까? 의문 형용사입니까? 의문 부사입니까? 의문 부사라면서 그때 배웠죠. 언제라고 물어볼 때는 의문 부사. 어디라고 물을 때 의문 부사. 어떻게라고 물어볼 때 의문 부사. 왜라고 물어볼 때 의문 부사.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쓰인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사인으로 when, where, how, why가 똑같이 쓰이는데 선행사가 끌려가면서 뭘 달고 가야 된다? 전치사 한번 올리는 거 하나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놓고 제가 싫어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관계부사 외에는 선행사가 이걸 꼭 외우라는 얘기 같아. 선행사가 the day, the time, the year 등의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근데 하나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예문을 보겠습니다. Do you know the year when Korea won its first gold medal in the Olympic Games? 하고 있죠. 그렇죠? Do you know the year when Korea won its first gold medal in the Olympic Games? 하고 있어. 그럼 프로토콜 0번. 너는 뭐 하니? 아니. 너는 아니. 뭘 아니? 그 년을 아니 말고. 그 연도를 아니. 연도는 연도인데 누가 뭐 했던? 그렇죠.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었던 그 연도를 알고 있니? 한국이 올림픽 경기에서 첫 금메달을 땄 연도는 연도인데 어떤 연도? 코리아가 첫 금메달을 땄던 연도.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더 이어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아니네요. 그러면 이게 뭐 써야 될 것 같다? 위치 또는 that을 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여기는 위치 또는 that을 쓰면 안 돼. 여기다 위치 또는 대세 쓴다는 얘기는 얘가 그냥 뭐가 돼서 안만 길어봤자 대명사 it이 돼서 it으로서 이 문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이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누가 뭐 했대요? 코리아가 won 했대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을 보죠. what 무엇을 it's gold medal을 어디서 in the Olympic game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에서 올림픽 게임에서 무엇을 첫 금메달을 그러면 여기 what이 벌써 나와있어. one의 목적이 벌써 나와있죠. 그렇죠? 그러면 the year가 it이 돼서 it이 돼서 놀라 해봐. Korea won it 안되고 Korea won it won the year the year은 없겠습니다. Korea won the year. 코리아가 그 연도를 획득했습니까? 아니죠. Korea won its gold medal the year 안되죠. 그렇죠? In the Olympic Games the year 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 뭐 the year가 돼야 돼? 2010년에 in 2010 그래서 얘기는 얘가 그냥 못 들어가고 두 문장 나눴을 때 뭐 the year? In the year in the year in the year 문장이 너무 길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게. 지금 예문을 너무 뻑적지근한 걸 설명했어. 응? 몰라요.
Okay. Do you remember the year when we met first? 이런 문제입니다. 너는 뭐가 기억나니? 그 연도가 기억나니? 말고. 연도는 연도인데 누가 뭐 했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연도 기억나? 몇 년도에 우리 만났는지 기억나? 하고 있죠. 그럼 두 문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너는 그 연도가 기억나니? Do you remember the year? 더하기. 누가 뭐 했다? 네가 만났다. 어찌 만났다? 처음으로 만났다. 그렇죠? 언제? In the 우리는 그 연도에 처음 만났다. We met first in the year.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우리가 만났대요. 어찌 만났다? 처음 만났대요. 얘는 what입니까? when입니까? What? 아, what입니까? 이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we met? 아, when did we meet first? 언제 만나? 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자, 선행사가 그냥 못 들어가고 못 알고 가니까 전치사 달고 가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다시 이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할 겁니다. 잘 보세요.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에 꾸미로 들어가기로 했죠? 반복된 게 뭐랑 뭡니까? 더 이어랑 반복되죠? 그렇죠? 그럼 더 이어를 뭐로 바꿨으면 돼? 얘가 꾸미로 가요. which로 바뀌죠? 그렇잖아요. 더 이어인데. 그렇죠? 더 이어는 it이잖아. 더 in 더 이어가 아니고 더 이어만 뭘로 바꿔? 더 이어는 명사예요,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치로 바뀌죠. 그렇죠? 그럼 얘 여기 놔두면 안 되고 여기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첫 단계 뭐? Do you remember the year which we met first in?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 끊어 읽기 할 때도 이렇게 해서 in the year를 한 덩어리 취급하잖아. 그렇죠. 인이 여기 있으면 누굴 따라가고 싶어 하겠어? 두 번째 똑같은 문장 뭐? Do you remember the year in which we met first? 이것도 또 똑같은 문장. 알겠습니까? 자, 이 which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앞에 선행사가 뭐야? 더 이어죠. 그러면 이 which 대신 뭘 쓸 수 있지? 더 이어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그러면 which 대신 뭘 써도 되지? that도 되죠. 그렇죠.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됐습니까? 근데 in which는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in which 대신에 뭘 써도 돼? Do you remember the year when we met first? 6번 문장, 4번 문장, 3번 문장인가? 이게 다 똑같은 문장이란 말이야. Do you remember the year when we met first도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연도가 기억나니고 Do you remember the year which we met first in도 똑같은 문장이고 Do you remember the year that we met first in도 같은 문장이고 Do you remember the year in which we met first도 같은 문장이고 그리고 이 which 뭐로 바꿔서도 되죠? that으로 바꿔서도 되겠죠? 안 되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대구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대구는 뭐다?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in the city 그 도시에서 라는 뜻이죠. 이 두 문장 나누면 대구 is the city 더하기 I was born in the city. In the cit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면 여기에 in which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ere를 쓸 수 있겠죠. 대구 is the city where I was born. 또 되겠죠. 하지만 뭐는 안 된다. 대구 is the city in that I was born은 안 된다. 왜? 누구는? 관계대명사 that은 자기 앞에 뭐가 껄쩍거리고 싫어해? 전사 껄쩍거리고 싫어해 라고 설명하면서 이거 가르쳐주면 애들이 뭐라 그런다. 선생님 이 문장 틀렸어요. He was in that room. 이 문장 틀렸어요. 대답해 어떻게 전치사가 있습니까? 웃기지만 얘는 전치사가 아니고 뭐야? 손가락질 대시야. 그렇죠. 지시 형용사죠. 됐습니까? 어쨌든 지시사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기 때문에 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오케이? 됐습니까? 이거 할 때 관계부사를 벌써 살짝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기억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en 자리에다가 뭔 좀 써놔야 되겠죠. 그쵸? 이 문장의 첫 번째 똑같은 버전. 지금 이 문장과 똑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버전들을 쭉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버전. Do you remember the year in which Korea won its first gold medal in Olympic Games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관계대명사 that이 너무 좋아. 난 that을 꼭 쓰고 싶어. 이런 사람을 위한 문장. Do you remember the year that Korea won its first gold medal in Olympic Games in. 인 that은 안 되니까. Do you remember the year that Korea won its first gold medal in Olympic Games in? 그다음 또 다른 버전. Do you remember the year that 대신에 뭐 써도 돼? 여기다가 which 갈로해서 써놓으면 되겠죠. Do you remember the year which Korea won its first gold medal in Olympic Games in?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아 그건 나중에 하자. 생략까지는 나중에 하자. 생략된 문장까지 하면 이제 다섯 개 똑같은 문장 다섯 개 여섯 개 나옵니다. 오케이. 관계대명사는 개념은 쉬운데요. 뭐가 어렵냐 하면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이제 내가 네가 학교 시험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이다. 그렇죠. 나 같은 놈이 네가 나처럼 변했어. 그렇죠. 완전 고약해졌죠.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Do you remember the year that Korea won its first gold medal in Olympic Games in answer. 와, 궁금증 안 그런 거 같아. 요새 궁금증 시험 문제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가 과거 나면 더 어려워. 수학생 뭐? 수학생 쉽게 나와. 평균 80% 이상. 밀려? 어, 수학생. 그 학원,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3년 내내 중1, 중2, 중3 내내 90점 이상 맞던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근데 첫 모의고사 쳤거든요. 뭐지? 쳤다는 거. 몇점 나왔고? 50점. 80, 70. 60점. 60점 몇 등급인 거 같아? 어... 4등급? 4등급 아니야? 그니까 니들이 지금 뭐 중학교 시험 문제 쉽게 그냥 그러면 우리 중학교만 졸업하고 끝낼 거야? 어? 저 공고 갈 거예요. 공고 나는 공고 가서 조폐공사 간 학생 가르쳤는데 어 영어 잘했어. 그리고 진짜요? 그래. 걔가 니도 너 일학 너 뭐 한 봤을 건데 갑자기 뭐 준 거냐? 자기 조폐공사 갔다고 갑자기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우리한테 고맙다고 갑자기 찾아온 머시메 하나 아니지? 와가지고 막 자기 막 얘기 막 하잖아. 몰라요. 너는 그때 수학 한번 있을 때 여기 안 봤거든. 니들 공부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갖고. 여기서요? 어. 나 있을 때는 지금 중3들이 있을 때 왔을 때. 그러니까 거기도 갔다가 여기도 왔다가 했어. 대충 하면 안 돼. 협박하고 왔다.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공부하고 쉽게 나오면 그래 쉽게 나와. 뭐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고등학교 때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야. 아 보자. 그러니까 우리 쉽게 나니까 대충 배워서 내가 하면 진짜 손나 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관계부사 where, when에 대한 얘기했고요. 관계대명사 when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나누면 the year가 이 속에 들어가는데 코리아가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언제? 그 연도에가 되죠. 언제라는 이 the year가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자, 이 문제를 틀리지 않는 요령 더 이어를 다시 넣어보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더 이어인데
in the year 죠. 그렇죠. in the year 죠. 그 년도에 죠. 그러니까 여기 쭉 살펴봤는데 끝에 in이 없어. 그렇죠? 끝에 in이 없다면 여기에 in을 잡아먹은 애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바로 when이죠. 언제? 그 년도에. 근데 여기 in이 있어. 그렇죠? 그럼 여기에 in이 있으면 여기에 뭐 또는 뭐? that 또는 which 또는 생략 가능. 됐습니까? 여기에 in이 있어. 그러면 in when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in that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in which. 알겠습니까? 야, 그거 아니야. 지나고 보면, 문제 풀다 보면. 응? 지금 규칙이 좀 많아. 규칙이 좀 많은데, 많아도 10가지 안 넘어. 그니까? 한 서너 가지야, 규칙은. 자, 관계변사 where는, 자, 그니까 뭐, the place, the city, the house 등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저 천지 쓸데 없고요. I know a place. 나는 어떤 장소를 알고 있대죠. 장소는 장소인데, where you can find old books. 네가 뭐 할 수 있는, 네가 옛날 책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where가 나온 이유. 여기에 a place가 이 문장에 들어가면서 a place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뭘 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 문장을 나누면 뭐? I know a place. 더하기 you can find old books. What a place? At the place. 그렇죠? 니들이 at the place 하는 순간 지금 뭘 한 거냐? wher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한 거죠. what a place at which 또는 뭐 이 장소가 넓다면 in which. 그래서 at that, in that 된다 해서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죠. 전치사 관계되면서 that은 그러니까 당연히 되죠. 대설 난 꼭 난 관계되면서 대지 된만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I know a place that you can find all the books at. 됐습니까? 그래 놓고 대결시키네.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대결시킵니다.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대명사 역할을 하고 뒤에 불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시작한다.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가 오는 반면에 관계부사는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여기에 불완전한 문장이란 얘기는 불완전한 문장을 뭘 보고 불완전한 문장이냐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 뭔가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지면 불완전하다는 얘기야. 응? 뭐가 없어지면 주, 동, 목, 보어 중에 원래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 대명사는 명사니까 명사가 하는 역할은 문장에서 뭐 주어, 목적어, 보어죠. 앞에 풀었던 문장 한번 볼까요? These are all that I can do for you. 이게 모든 거야. 모든 건 모든 건 뭐? That I can do for.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전부야. 이런 문장이었죠. 그럼 두 문장 나누면 These are all. 이게 다야. I can do all for you. 맞습니까? 그래서 do의 무슨 어가 선행사로서 사라진 거야? do의 무슨 어, do의 목적어에 있던 all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 원래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all이라는 do의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do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인 all이 다시 말하면 무슨 어? 목적어가 없죠. 뭐는 문장의 주요 구성어입니다. 주, 동, 목, 도. 목적어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 설 밑에 나왔던 그 설명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불완전하다는 얘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어쨌든 뭐가 불완전한 문장이란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주동 목고 그 중에 지금 관계 대명사 설명하고 있으니까 동사는 당연히 있을 거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원래 하나 두 문장을 분리했을 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였던 녀석이 앞 문장의 선행사로서 끌려 나가 있다. 그래서 뒷 문장이 없어졌다 이 말이고요. 여기 지금 완전한 문장이란 얘기는 지금 관계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뒷문장에 사라진 거야? When, where, how, why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요 구성 성분이 아닌 게 사라진 거다. 이 설명이지. 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설명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그런 거고요. 그러면 뭐 please tell me the time, 뭐 the train arrived. That is the island I spent my summer spent. 뭐 보내다란 뜻인 거 아실 거고요. May 23rd is the day my family moved to Paris. Do you know a restaurant too? We can have a good meal. 그 다음에 fall is the season farmers harvest then. Harvest 다 알죠? 이 정도야. 그쵸? 그쵸? harvest가 뭔데? 넌 모른다 그랬고 또 추측해봐. fall is the season. fall이래. fall. 바쁜. 오 바쁜. busy. 아. be busy. 어 또? 수확의 날. 오 그렇지. 수확하다, 추수하다. harvest, 수확하다, 추수하다. 7, 7, 7, 7, 7, 7, 7. This is a village, a famous poet lives there. poet이 뭐야, poet? P-O-E-T, poet.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단어를 공부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50점 나오는 거예요. 시인이죠. 시인. 시인. 시 쓰는 사람. Do you mean the night? 너 그날 밤 얘기하는 거니? 이러고 있네요. Do you mean the night? We played computer games at that time. 이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더 이어라는 게 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래 뭐가 되면서 들어가는데 뒷문장 속에 뭐 더 이어 in the ear가 돼야 되는데 in the ear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in the ear는 한 단어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then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en의 뜻이 뭔데? 그때. 맞습니까? 여기에 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된 없죠? 맞습니까? Okay, I know a play. 나는 장소를 안다. You can find old books, but the place, at the place. at the place의 우리말 뜻은 그 장소에서죠. 그 장소에서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확 줄여서 뭐? 어디서? 거기서. 거기서가 영어로 뭐죠? there. 여기 there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야 되죠. 다음에 나는 너를 만난 날을 잊지 않을 거야. I never forget 뭐 이런 거. 블랙 씨는 최근에 그가 태어난 마을로 데려왔다. Recently가 뭐겠어요? Recently. Recently가 뭐겠어요? Recently. 아 저기 최근에도. Lately. 어 그렇지. Lately. Nowadays. These days. 그다음에 묘지는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다. 그래서 cemetery가 뭐겠어요? cemetery 묘지. 그러면 are buried가 뭔 뜻이겠어요? are buried 묻히다겠죠. so buried는 뭐로부터 왔어요? bury로부터 왔죠. bury의 뜻은 묻다. 그러니까 bury가 아니고 bury. 너는 축구 경기가 시작하는 시간 알고 있니? 뭐 있네요?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매우 작았다.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매우 작았다. 시제가 머물다라는 동사와 작았다라는 동사들이 보이네요. 네. 머물다 동사 뭐가 돼야 되겠어? 무슨 시제? 과거. 작았다 무슨 시제? 네. 과거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과거. 내일은 우리가 독일어를 공부하는 날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y와 how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데 뭐 break time? agree? do you agree? Yeah. do you agree? are you with her? 동의하네. what about you? 반반 치킨이다 또 반반. okay, break time.